자, JKGP에 이게 뭐였지? Decay? The Man? 누가 있나? 기억 안 나. 게임이에요. 도란 거 환영해요. 와우, 이전 파트보다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개난 작품이 됐네. 나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어? 어? 왠지 또다시 마법의 소라고등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아니야. 나 뭐가 잘못된지 알 것 같아. 그니까 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저 문에서 내가 뭐야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내려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저길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뭔가를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어. 저장이 안 됐구나. 저장이 안 됐네. 내가 멍청했지. 아무도 제가 누군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줬어. 다음에 계속. 예. 에피소드 2. 예. 나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는 걸까? 막 모든 게 후회가 막 밀려와. 안 그래도 이거 환불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한데. 본 걸 또 보라고? 알았어. 그냥 내 얼굴 잡고 끝. 에피소드 2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웬 알 수 없는 방에서 깨어났어. 그 시뻘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준 상태로 그냥 알았어? 우. 다 얼굴이 없네. 마법의 소라고등님, 이쪽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우. 신문기사 집어들기. 일단 집어들자고. 여기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집어들어보자고. 내려갑시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가자. 잠겨있군. 아니 카메라? 일단 집어들자고.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집어들자고. 뭔지 모르겠지만 다 집어들자고.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다 집어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신문기사하고 카메라하고 코인밖에 없어. 하지만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일단 다 집어들자고. 혹시 알아? 나중에 나한테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될 무언가로 변신할지도? 아무도 몰라. 일단 이 게임, 나도 이 게임 자체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나도 정말 모르겠는걸? 응?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마법의 소라고등이야. 다시 그 마법의 소라고등이 나한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왔던 곳이고? 아니 잠깐. 이쪽에서 내가 왔던 곳이야.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자고. 내려가려고 누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잠겨있어. 뭔지 모르지만 다시 집어들어. 신문기사가 왜 저기 대롱대롱 매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어들자고. 자, 마법의 소라고등. 이번에도 저거 못 봤는데. 우리의 마법의 소라고등이 다시 올라가길 원한다. 다음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마법의 소라고등님? 이쪽으로 들어가렵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이 방을 수색하라. 알겠습니다.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내가 힌트를 얻으란 소리 같은데 내가 제일 처음 얻은 건 이거야. 살펴보면. Jack Roth, Red Butterfly Orchestra pianist and composer was found dead on 49 Well-known pianist Jack Roth 45 왜 그냥 애들 장난감처럼 보이네. 설마 여기 또 뒤에 아무것도 없네. 좋아. 49, 55. 알았어. Uh-oh. 잘못 눌렀어. 항상 이런 식이야. 듀얼 스크린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딴 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게임 하면은 오른쪽에 내가 조명 위에서 이걸 틀어놓긴 하는데 이거 잘못 누르면 자꾸 녹화 꺼져. 아 근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49, 55. 내가 가진 힌트는 그게 다야. 그 망할 동전이 나한테 뭘 더 할 수 있는지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안녕? 또 집었네. 내려오시겠어요? 그러려고 내려왔잖니. 'Well-known pianist Jack Roth did not die of natural causes,' the Newark police confirmed during the press conference held on Monday morning. The autopsy report stated that he had died of poison. 아니면 내가 그냥 이 게임 자체를 좀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동전을 자꾸 집어들어야 돼? 동전으로 문을 따는 거야? 아니? 그냥 도전 과제일 뿐이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게임이 지불해! 난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모든 행동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이 시바바가 여길 자꾸 돌아다니는지를 포함해서. 도대체 뭘 수색하라는 거야? 그냥 마법에서 하라고는 그냥 한 번 더 쭉쭉쭉쭉 찍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나한테 딱히 뭐 찍을 게 하나도 없어. 마법의 꿈 소라고둥이 에피소드 1 때는 친절했는데 이젠 더 이상 친절하지를 않아. 설마 0이 완료는 아니겠지. 아니 내가 뭘 바라는 거야. 딱히 숫자 지금 왠지 모르지만 내가 숫자 퍼즐을 풀어야 돼. 근데 뭐가 퍼즐 뭐 어디서부터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돼. 안 알려주니까 아마 내가 가진 인벤토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 하나 만들어내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와우 저건 좀 무서운데? 6044 알았어 저런 식으로 힌트를 얻으라는 소리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무서웠어. 그래 새로운 공간이야. 열쇠다! 예 뭔지 모르지 일단 집어들자고. 어디 쓰는 열쇠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그치? 예 또 동전이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진 찍어서 힌트를 얻으라는 소리구나. 네 좋아. 이런 시스템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 거야.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한테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게 딱 나타나면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 이런 시스템은 마음에 드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는 거야. 게임을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게서 힌트를 하나도 안 알려줬어. 그냥 자 여기 카메라야 알아서 해봐. 그게 다야. 자 소라고둥 일로 가래.
이제 어디로 가면 되니 소라고도. 내려가래. 알았어, 내려가자. 잠깐만, 나 동전을 봤어. 와, 동전이다. 와, 동전이야. 이 동전을 모아가지고 자판기에 넣어야겠어. 와, 아이고, 기분 좋다. 빨리 자판기를 찾아야 되겠는걸? 이게 뭔 짓거리인지. 아, 그래, 이를 여기서 봤었지. 까꿍! 예. 까꿍! 나와라, 귀신! 있다면 나와라. 아무것도 없네. 뭔지 모르지. 와우, 그건 좀 소리가 크네. 내가 왜 자꾸 이런 동전을 집어들고 날리는 거지? 설명이 없어, 설명이. 어, 헤아려 있었네. 아, 반대편이구나. 좋아. 나 이런 게임 싫어. 예. 이런 다른 쪽에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야. 그냥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걸.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또 갑자기 알 수 없는 곳에서 뭐 책상이 무너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어이구, 무서워라. 괜히 뜬금없는 이벤트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졸여지게 되잖아. 어이쿠, 이런. 아마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다가 뭘 아,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아, 진짜 모르겠어. 나 지금 저걸 통해서 무슨 새로운 힌트를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뭘 기대한 건지도 모르겠어. 아직 마법소라고든. 그냥 이거 할. 갖고. 그냥 이거 할 때마다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 그 다른. 알았어. 고마워. 아직도 쟤 이 그림에 날 쳐다보고 있구만. 기다려봐. 아니다. 굳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난 아직도 시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감정밖에 없어. 좋아. 3번 열쇠를 얻었어. 이걸로 뭘 하면 되니? 여기 주사위 심볼이 있고. 내가 아직 움직였지만 3번은 아직 본 기억이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아. 아, 계속 그렇게 지켜볼 거니? 아니면 지켜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무언가니? 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만 둘라 그래. 어차피 마법의 소라 고등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않니? 우리의 마법의 소라 고등은 뭐든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좋아. 이 게임은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수색을 원하네. 할머니, 도와줘요. 알았어. 여기에 3번이 있었네.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거를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대? 자, 와우. 여기 그림들 정말 이상하다. 내가 주사판을 봤어. 그러니까 주사위판을 봤어. 뒤돌아. 저. 판.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판. 판.
필요 아마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퍼즐을 풀라 그런 소리 같은데. 네. 9391 6361 네. 낚였어. 안녕 동전. 난 왜 자꾸 이런 동전을 집어들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게임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니 죽어가는, 니 죽어가는 게 나랑 상관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와우. 근데 진짜 죽어가는 그림이 있네. 좋아. 그림을 뜯어냈어. 이제 어떻게 하라고. 뒤돌래. 우리 마법의 소라고 등은 저기로 들어가고, 저기로 들어가지 말래. 그냥 앞으로 가래. 아마 내가 놓친 게 또 있나봐. 여기를 수색하래. 수색할 게 뭐가 있어. 도와줘요. 근데 뭐. 뭐야? 나한테 주어진 힌트는 이거야?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나도 몰라. 이게 설마 8은 아니겠지. 에이. 좋아. 1, 6, 3, 6. 안 돼. 1, 9, 3, 9. 안 돼. 9, 3, 9, 1. 안 돼. 6, 3, 6, 1. 역시 아니야. 8로 바꿔볼게. 1, 6, 8, 6. 절대 아니야. 1, 9, 8, 9. 어어. 1, 9, 8, 9. 아니야. 9, 8, 9, 1. 9, 8, 3, 1. 잠시만요. 좋아.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알아. 나도 이 방을 수색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난 이 판을 얻었어. 정확히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나 알 수가 없네. 아무리 봐도 저건 삼같이 생겼단 말이야. 일단은 1636 할 수 있는 모든 콤비네이션을 다 찍어야 되는 건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어. 저걸 가리킨 이걸 가리키는 게 이 키패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읽을 방향을 말하는 건지 난 정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게임을 자꾸 시키는 걸 어떻게 해. 찰칵. 달라지는 건 없네. 오! 키패드가 달라졌구만. 좋아. 알았어. 까먹었어, 다시. 에? 뭐? 1, 6, 3, 6이잖아. 한번 뒤돌아갔어야 됐네. 예, 찰칵. 아무것도 없다. 전진. 환영. 단안경. 찰칵. 기념사진. 뭐든지 기념사진을 꼭꼭 찍어줘야 돼. 찰칵. 이런 걸로 괜히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거 확인하는 거 같단 말이야. 잠깐만. 뭐라고? 나 또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마 이제 여기서 뭔가 하는 게 있을 거야. 1686. 알았어? 굳이 저게 단원경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또 숫자 가지고 장난치진 않네. 아, 1686이었어. 또 뒤 돌아갔다 와야 되니? 아까 그 나비 뭐였냐? 다시. 오! 깜짝이야! 그러지 마. 아, 내가 반대로 들고 있었어? 씨발. 9891. 알았어. 방금 건 제대로 놀랐어. 예상치 못했어. 하하하하하하. 잘했어. 예, 집이다. 예, 동전이다. 나 점점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 아, 내가 여기서 왔었지. 원래 이게 바로 게임이 원하는 건가? 내가 플레이어가 점점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니, 그만 좀 살펴보고. 하. 나도 알아. 우린 카메라가 있어. 다시. 솔직히 말해서 개떡도 안 보이거든. 우. 네가 여기 왜 있어? 아니요? 알았어. 좋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우린 망할 곳에서 예. 무엇을 찾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쥐뿔도 안 보여. 좋아. 내 이론은 바로 이거야. 여기에 그림들이 있죠? 이것들이 아마 못이 위치한 곳을 표시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책상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뒤돌고 너무 많이 했네. 여기쯤에 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쯤이라는 건데. 아하. 첫 번째 모드 획득. 조심해서 아이템을 버리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계속해서 내 가방에 쌓아가는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거든. 좋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코앞에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다리 있는 곳하고 2번 문 있는 거. 2번 문이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있다. 좋아. 2번 문의 오른쪽 끝에. 여기 어딘데? 아, 찾았다. 자, 왜,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왜 못이 저런 곳에 있는 건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무슨 행동을 하든 이유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너무 뜬금없어서 그래.
그냥 너무 뜬금없어. 내가 왜 그 봉투라는 놈, 봉투라는 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방금 그 망할 잭? 그 머리는 왜? 그냥 나 지금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를 뿐이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도 좀 어이가 없어. 요약해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그래, 어디로 갔는지 까먹었어. 큰일 났어. 진짜 어디로 갔는지 까먹었어. 그냥 게임 진행 자체가 너무 느리고 막 그러니까. 아, 여기다. 내가 멍청했지. 그래, 저 멍청해요. 좋아? 지금 당장 마법의 소라고등 필요 없어. 이제 필요한 건 다 얻었거든.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래. 아, 이때 뭔가 펑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길 찾기 밤. 쥐뿔도 안 왔잖아. 여기서 사진 찍을 때 빵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아닌가 봐. 자, 못 가져왔어. 이제 고마워. 야, 잭. 솔직히 말해서 저게 머리 같지도 않거든.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무슨 상호작용 하나 안 되는 것 같아. 딱 내가 원했던 거야. 근데 시기가 틀렸어. 제게 몸, 도전 가지러 제게 몸이래. 알아서 자기 몸이 자기 머리 찾으러 가네? 똑똑해라. 좋아. 그 판이 어디였는지 또 기억을 해내야 돼. 내 기억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아마 방 첫 번째 부분? 거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게 몸 딱 튀어나올 때 제가 이미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진에 뭔가 빡 나와야 된다고. 정확하게 맞췄네.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번 몸이 준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아, 잤다. 좋아. 이거를 랜덤하게 꽂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이 다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시켜서 각 판에 맞게끔 숫자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왼쪽 위에 같은 건 4가 필요하니까 1 어떻게든 1 두 개와 2 하나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면 되는 거고. 밑에 세 개니까 일단은 밑쪽이 1로 가야 되는데. 일이 없네. 뭐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뭘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얘가 유일하게 일이 없는 판이야. 아니, 패턴? 무슨 패턴? 아, 이건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지금 이게 게임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각 점이 찍힌 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 위에 있는 거로 맞추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숫자만 맞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멍청하지. 그러니까 됐어. 거의 다 왔는데. 뭐가 놓친 거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진 알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각 것은 총 4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번 떠볼게요. 저는 이거 지금 당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 충분히 이성을 잃었어. 그냥 아무렇게나 식다 보면 뭔가 알아서 퐁 하고 튀어나오겠지? 뭐 깜놀류든 뭐든지 간에 일단 뭔가 퐁 하고 튀어나오긴 할 거야. 예, 인정할게요. 지금 저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진짜 인내심의 한계야. 이거이거나 경우의 수는 두 개야. 지금 얘에 대해선. 그리고 3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 3을 기준으로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방향성, 지금 나머지는 다 방향성이 없는데 3만이 세 칸짜리만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잘 생각해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좋아, 연단 아니고. 숫자 3. 유일하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얘는 이게 맞아. 나머지는 모두 3일 때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방향에 맞아. 그리고 얘도 얘가 틀렸어. 일단은 얘 한 두 개. 얘 아니고 얘하고 얘. 지금 얘는 더 이상 돌릴 수 있는 게 없고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적어도 경우의 수는 줄였네. 일단은 한 번씩 눌러보고 이제 회전시켜서. 예이. 근데 문 열리는 게 왜 이렇게 무섭게 열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아직 지금도 이성이 잃었어요. 지난 파트처럼. 에피소드는 꼴랑 3개니까. 뭐? 아니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 할 말을 잃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생활을 잃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있었어.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like 버튼 누르시고 가는 3월째 채널 구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걸 어차피 에피소드 3까지만 있어. 에피소드 3까지만 있어. 다음 파트가 마지막이에요. 이 자꾸 이성을 잃어가는 이 상황에서 마지막 파트인 에피소드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